제 이름은 데리송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연구소 로멜라, 저 로보틱스 앤 메커니즘 라보토리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운했던 컴퓨터는 애플 2 플러스, 새로운 상가 버전 했었죠. 사실 저한테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컴퓨터는 맥킨토시 SE, 이게 1층형이었죠. 그걸 친구네 집에서 처음 봤는데 그걸 키는 순간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하고 사운드하고 Dark Castle라는 게임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완전히 훌이 빠졌죠. 그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마우스를 알게 됐고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의 컴퓨터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컴퓨터였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컴퓨터 제출에서는 다 베이직스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하는데 그럴듯이 만들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도 공부하고 모토로라 650의 칩도 다 공부하고 그때 아마 컴퓨터에 꽂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맥킨토시로 바꾼 다음서부터는 이 같은 컴퓨터 제가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툴이라면 맥킨토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는 이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제가 크리에이트하고 싶은 걸 만드는 그러니까 툴의 관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라톤. 번지 아실 거예요. 헤일로 만든 거기서 만든 마라톤의 게임인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First Person Shooter FPS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대학원생 때였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게임을 처음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와 이 네트워크 게임의 파워, 네트워크 게임 얼마나 몰이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잖아요. 어렸을 때 7살 때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서 거기서 나오는 C-3PO 휴머노이드 로봇 R2D2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엄마 앞에 아빠한테 나는 거기서 로봇 공학자가 될 거예요 하고 그 꿈을 했죠.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배우면서 로봇은 기계적인 것과 그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브레인이 있어야 되죠. 그 브레인이 결국 컴퓨터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배우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이제 저의 여러 가지 바꾼 것 중에 제 프로페션, 내가 지금 로봇공학 했는데 바꿔놓기도 했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로봇은 피지컬하게 진짜로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려요. 하지만 컴퓨터는 재미가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nstant gratification, 그러니까 자기가 구현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이런 리워드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로봇과랑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크리에이트 하고 싶은 걸로써 그 다음에는 인터넷 되면서 연결시키는 도구였고 나중엔 뭐였냐면 저 로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컨트롤하는 두뇌라고. 컴퓨터는 저한테 있어서 잔, 컵이다란 말을 쓰겠습니다. 잔은 무엇을 담든지 새로운 게 되니까 여러분 건배!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계들이 있고 제가 옛날에 했던 소프트웨어를 돌아가고 보니까 그 추억이 있는 거가 재밌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보통 뮤지엄, 특히 역사박물관과는 달리 역사박물관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정말로 오래된, 물리적 시간이 오래된 거지만 컴퓨터 IT 쪽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생겼던 것들이 뭐 virtual reality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빨리 바뀌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네. 박물관한테 한마디 할게요. 100110010010 저도 뭔지 몰라요.